개입설을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아까 통화했는데 경찰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씨의 주장대로 합의금을 요구했을까요? 잘 뭐 통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한 당사가 이제 술집 사장하고 같이 와서 뭐 합의금 요구한 거는 예, 사실이고요. 네.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아, 정확한 금액은 협정만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은요? 합의금을 전혀 없어요. 확실하게 된 건 그때 사장이 이혁재를 만난 사실이었대.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 합의금 요구 사실도 허위 사실 유포 사실도 없고 술집 사장과 함께 이혁재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합의금에 의한 문책성 인사조치는 있었을까요? 이혁재 씨는 경찰이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실이 밝혀져 문책성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에 보면 적어있었잖아. 보면 누구에 의하는데 누구랑 적이 기생이 없어. 우리 그 사람 있으면 찾아가려고 우리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문책성으로 인사조치 아니야, 그것도.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지금 우리 공개해서 뽑아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원해서 나갔어. 아, 다른 부서로? 문책성 인사조치는 전혀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도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 그렇다면 왜 이혁재 씨는 폭행 사건이 마무리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한 걸까요? 그 당시에 해명을 안 한 이유는 고민으로서도 그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제기도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왜곡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 좀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 앞으로 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저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 자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 풀어갈지 지금 회사 내에서도 얘기 중이거든요. 우리는 대응도 안 하지만 솔직한 대로 좀 더 만약에 이게 진짜 더 만약에 언론에서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명예상 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논란이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장마만큼 지루한 싸움이죠. 프로포폴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배우들의 진료 기록을 의도적으로 없앤 결정적 증인과 임신 7개월인 박시연 씨의 모습 한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입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3월 첫 공판 이후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진 검찰과 피고인 배우들의 법정 공방 그리고 바로 지난 월요일 불구속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미인혜 씨, 이승현 씨도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임신 7개월째인 박시연 씨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8차 공판에는 주요 증인 2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거 이승현 씨의 피부과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 김모 씨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에서 일했던 상담실장 유모 씨. 상담실장이었던 이 여성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병원의 원장이 최근에 자신의 병원에 그 내원했던 이 연예인들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모두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진료 기록부를 파기했을까요? 여러 환자들의 차트 중 유독 연예인의 진료 기록만 파기한 점은 은폐를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 원장이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진료 기록부 파기에 관여 여부를 놓고 검찰과 대립한 이승현 씨 측은 본인과 연관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도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병원 직원들로부터 이승현의 팔에 주사차 부분을 봤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2주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찾았다라는 증인의 말을 근거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이승현 씨 측은 주사바늘 자국은 꼭 프로포폴을 맞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현은 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계속 치료를 받았고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은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승현 씨의 피부과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 김모 씨. 당시 이승현은 통증을 잘 참는 환자였고 지난해 7월 우연히 다시 만나 시술을 해줬습니다.